2019년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년간 1.1도 상승.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기후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한 저명한 기후연구소. 1992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지구온난화의 진행 정도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인 요한 록스트롬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한계선 개념을 처음 제시한 학자입니다. Today we emit from fossil fuel burning and land use change roughly 40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per year. And if we continue at that pace, 40 every year, we would reach 3 to 4 degrees Celsius just by the end of this century. Go beyond 2 and we are at risk of pushing on buttons, making a future tha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handle, inevitable. 지난 만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4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세기 100년 만에 1.1도 상승은 지난 만년간의 온도 변화에 비해 무려 25배나 빠른 상승 속도입니다. 지구에는 대절멸 사건이 5번은 있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카리브해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공룡들이 다 사라졌던 그때가 이제 마지막 대절멸 사건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제6의 대절멸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제6의 대절멸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를 보면 정말 인류 끝장날 수도 있겠다 하는.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북서쪽 해안을 따라 배를 타고 10여 분. 아름다운 섬 비양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이 숨쉬는 이 작은 섬에 몇 년 전부터 심상치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령 50년 이상 된 소나무들로 장관을 이루던 소나무 군락지에 치명적인 전염병인 소나무 재선충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다른 나무로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재선충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법이 없는 뭐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냥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뭐 나무를 보시면 초두부부터 이렇게 빨갛게 돼요. 한 5월, 6월경에 잎이 전체적으로 말라가면서 이제 고사돼 버리는 거죠. 치료할 약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양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병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간 6차에 걸쳐 총 2천 그루가 넘는 소나무를 잘라냈습니다. 빨간 점, 뭐 연두색 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고사목을 이제 방제했다는 구간입니다. 이거 한 2,200여 그루 정도는 예, 저희 구역에서는 방제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확산 상태가 극심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방제를 위한 예산만 1,400억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잘린 고사목은 이렇게 일일이 한 곳에 옮겨 모두 소각해야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껍질 안쪽 깊이까지 재선충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산림병해충 연구과. 이곳에서는 재선충병의 원인과 확산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처럼 생긴 재선충은 소나무의 수분 통로를 막아 완전히 말라 죽게 합니다. 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라는 해충의 몸 속에 기생해 소나무에 옮겨 감염시킵니다. 최근 이 솔수염 하늘소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도 더욱 확산됐습니다.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선충의 증식에 있어서 매개충의 경우에도 온도가 높았을 경우에 우화 시기가 빨라진다든지 활동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생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해진 이유는 바로 기온 상승 때문입니다. 제주기상청은 지난 58년간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빨갛게 물든 소나무 군락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제주 전역에서 방제한 소나무만 231만 6천 그루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점차 한라산 고지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라산 전 지역으로 이제 발생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 온도가 많이 높아져 갖고 매개충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그 조성되다 보면 제주도에 있는 소나무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제주도의 한 갤러리. 아름다운 소나무 경관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 멀쩡했던 소나무가 갑자기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제주는 정말 사계절이 푸른 그런 지역인데 갑자기 소나무에 붉은색이 들면서 동네 어귀에 있던 소나무들을 전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제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소나무들이 정말 다 사라져야 되는 건지. 4년 전 이곳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해 그동안 10그루의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내야 했습니다. 50년 이상 걸려 자라난 아름다운 자연의 유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 제주도는 더 이상 소나무를 볼 수 없는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전부 다 저희가 자연을 잘못 썼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무들이 의도적으로 잘려나가고 저렇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무의 역사도.